안녕하세요. 도롱고들입니다. 오늘은 1월 22일이고요. 여기는 충북 보은군입니다. 이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제 봄벌을 시작하려고 해서 이게 영상을 올려 보는데요. 요번 주부터는 또 날씨가 영상 10도는 아니어도 1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영하권, 한낮에도 한 영하권 날씨였는데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, 그리고 또 어제 결정적인 거는 어제 봄벌 깨우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소문 입구를 봤는데요,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.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산란을 뭐 이미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산란 준비를 한다거나, 네, 방 청소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저는 봄벌 깨우기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참고를 하셔서 뭐 입구에 청소를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벌을 깨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온도가 받쳐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깨울 거야 라고, 특히 이제 중부지방 쪽은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, 뭐 그것도 뭐 괜찮은 생각이시지만 그래도 이미 산란이 들어갔다 치면 그 이후에 봉판을 다, 네, 끄집어 내야 되고요. 약간 좀 아깝잖아요. 그런 거, 이렇게 산란 잘 나가고 봉판까지 형성돼 있는데 저도 이제 빼내봐서 그 심정을 아는데 좀 아깝더라고요. 이게 머뭇거리게 되고, 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, 네, 산란이 시작, 지금 뭐 청소를 하는 거 보니까 산란이 이미 뭐 시작된 벌통도 있을 거고요. 봉판이 나오는 벌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봄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속살만으로 봄벌 깨울 때는 속살만은 저는 이제 1년에 딱 두 번 치는데요. 봄벌 깨울 때 하고 이제 월동 들어갈 때 하고 딱 두 번 치는데, 올해부터는 속살만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. 항생제나 속살만은 이제 벌에게 투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. 그래서 뭐 봄벌 깨울 때는 속살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이거는 흘림철이라서 비냄볼 가지고 올해부터는 비냄볼이나 뭐 천연약재를 가지고 봄벌을 깨우고 또 월동을 들어가고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봄벌을 깨우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리짱을 두질 않고 지금껏 깨워왔고요.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, 혹시 모르죠. 뭐 제 생각이 바뀌게 되면,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되면 뭐 가리짱을 두고 깨울 수도 있긴 한데, 웬만하면 저는 가리짱을 두지 않고 깨웁니다. 뭐 가리짱을 둔다고 해서 축소나 압축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이제 최대한 산란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가리짱 없이 저는 봄벌을 깨웁니다. 올해 역시 가리짱 없이 봄벌을 한번 깨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벌통은 제가 월동 들어가기 전에 좀 좋은 편에 속했던 벌통인데요,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소비 매수보다는 이제 벌 양이 중요한데요. 이게 뭐 7매라고 해서 뭐 딱 봤을 때 뭐 개성은 무난하게 올라갈 벌인데, 이제 축소를 몇 장을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매검을 합니다. 뒷장에는 벌이 얼마 붙어 있지 않고요. 네, 뒷장은 이 뒤쪽 7매, 6매, 5매 5매까지는 그렇게 벌이 붙어 있질 않았는데요. 일단 산란이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, 네, 아직 이 소비에는 산란이 되질 않았습니다. 네, 여기도 아직 산란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요. 네, 산란이 안 됐습니다. 아직 여기는, 여기도. 네, 왕이 지금 첫 번째 장에 붙어 있습니다. 왕을, 여기 왕이 보이실까요? 네, 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장은 네, 그대로 두고요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매로 축소를 하겠습니다. 3매로 축소를 하고요. 두 번째 장도 그대로 두고요. 네, 1번 소비 같은 경우는 먹이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소비 배열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을 털어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알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. 알이 있다면 네, 빼낼 필요는 없겠죠. 뭐 아직 여왕이 몸을 불리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산란은 뭐 안 됐습니다. 그리고 먹이가 많은 소비를 3번 장으로 두겠습니다.
지금 먹이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소비를 빼낸 거는 이 뒤쪽으로 놔주게 되면 이 지금 벌이 너무 축소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요. 자칫하면 뒤쪽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장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설탕 포대는 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덮어주게 되면 이제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에요. 비닐 방향이 위쪽으로 가게끔 해서 덮어주시고요. 그리고 대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동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봄벌을 깨워 봤습니다. 지금 7매에서 3매로 축소를 해서 좀 강하게 제가 봤을 때도 좀 강하게 좀 깨웠습니다. 7매가 들어 있긴 했어도 한 5매벌 정도였는데 여기서 3매로 축소를 해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축소를 해서 이렇게 깨워 봤습니다. 보통을 봤을 때는 뭐 3회까지 3회로 깨어도 네, 무난한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는 또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회로 깨어 봤습니다. 일단 뭐 화분떡 보충할 때쯤에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요. 네, 올해 네, 봄벌 잘 깨우시고 풍밀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